기획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탱자의 혼밥의 제왕. 오늘은 오래간만에 선차오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차오식이 뭔가 하면요, 원래 밥을 먹고 차를 마셔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 의해서 차를 먼저 마시고 나중에 식사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선차는 수왕커피입니다. 탱자가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들리는 곳인데요, 부산 안 사는 분이라도 한 번은 들려볼 만한 특별한 곳입니다. 지금 카페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입구부터 독특하고요, 처음 가면은 입구를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오른쪽이 입구입니다. 자, 들어왔습니다. 여기 카페 맞나요? 혹시 잘못 오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카페 맞고요. 오래간만에 와놓으니 시험대가 없어서 탱자도 좀 당황했습니다. 왼쪽에 하얗게 창문 쪽으로 벤치형 의자가 있고요. 탱자가 온도를 사기 위해 두 가지 커피를 시음을 부탁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모든 종류의 커피를 무료 시음할 수가 있었는데요. 아마 소문이 나서 먹튀 손님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시음대가 없어졌네요. 혹시 탱자 블로그가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다음에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이 탱자의 주의입니다. 분명 그렇게 사는데 자꾸만 머리가 벗겨지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케냐와 브라질을 이렇게 이쁜 잔에 시음을 해보고요. 케냐, 브라질 그리고 블렌딩 커피를 구입하면 한 잔 서비스로 내려줍니다. 원래 커피잔을 이쁘게 내려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여기도 종이컵으로 바뀌었네요. 이제 수왕커피를 나가는 즐거움이 남아있습니다. 정말 독특하죠.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양철 깡통을 쫙 뜯어내는 그런 느낌. 들어오는 길이 정말 압권입니다. 왼쪽 바깥 모습이 오른쪽 유리에 반사가 되어서 뭔가 쫙 갈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을 광각으로 촬영하면 더 드라마틱한데 오늘은 카메라를 가지고 오지 않아서 요 정도로 만족해야겠네요. 다시 들어오면 됩니다. 금방 끝나서 좀 씁쓸한가요? 앵콜 한번 하겠습니다. 탱자도 여기 올 때마다 이 길을 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해봅니다. 아까 선차오식의 이유를 말씀 안 드렸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밥 먹으러 가면 밥집이 복잡복잡하고 겨우 밥 먹고 차 마시러 가면 또 찻집이 복잡복잡하더군요. 이해하셨나요? 남들 밥 먹을 때 조용한 찻집에 가서 여러 개 차 한잔하고 나서 밥 먹으러 오면 식당도 조용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커피를 샀습니다. 이제 선차 했으니 후식하러 가야죠. 네. 탱자가 말씀드렸던 믿을 수 없는 무한리필 법원일무집입니다. 무한리필 맞죠? 탱자 거짓말 안한다 카이.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 잡힌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진리와 탱자였습니다.